안녕하세요, 모비우스입니다. 스타오션 4 공략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오션 4의 두 번째 포스트 게임 던전 원더링 공략입니다. 우선 원더링은 한 번 공략하는데 8시간이 걸리는 대던전입니다. 도중에 세이브가 없으며 각 층마다 탈출구가 있습니다. 각 층별로 미션이 주어지며 주어진 미션을 달성하면 다음 층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더링은 공략하는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올라갑니다. 몬스터 드랍 소재, 산타와의 거래, 원더링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회수, 이세리아 퀸 격파. 주로 위의 목적 중 하나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한 번 공략에 8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말을 이용합니다. 주어지는 미션은 총 3개 중 하나로 우리의 자객을 쓰러뜨려라, 지오스톤을 모아라, 베니시링으로 결정을 비활성화하라, 이렇게 3개 중 하나가 나옵니다. 우선 우리의 자객을 쓰러뜨려라는 가장 쉬운 연속 전투에서 승리하면 됩니다. 베니시링으로 결정을 비활성화하라는 각 층마다 있는 크리스탈을 베니시링으로 전부 끄면 됩니다. 공략 전에 베니시링을 종류별로 꽉 채우고 베니시스톤도 20개 꽉 채우고 도전합니다. 만약 베니시스톤이 부족해지면 몹들을 잡아 드랍으로 채웁니다. 베니시스톤은 제이드 골렘, 고스트 오너, 다마스코 스포트, 블러드 테일이 드랍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오스톤을 바쳐라는 이 던전의 공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오직 지식 드롭으로만 나오는데 드랍률이 극악입니다. 이런 걸 20개씩 바쳐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 층마다요. 지오스톤은 원더링의 모든 장몹들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고층부의 헬즈 크라운, 드래곤 도미네이터를 제외하고 모두 지식 드롭으로만 드랍합니다. 당연히 해당 몬스터의 지식 스킬을 가진 동료가 전투의 임파티에 있어야 하는 것이 조건이며 이 때문에 전 캐릭터를 키워야 합니다. 이러한 각 층의 미션을 수행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원더링에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이 상자에서 나오는데 비조 홍련매, 앱솔루트 프로텍터, 레이저 웨폰, 자판기 사모, 이 아이템들을 반드시 챙겨가도록 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원더링에서만 나옵니다. 원더링 공략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더 올라갈 이유가 없으면 깨끗하게 탈출해서 나오도록 합니다. 산타라는 상인이 간혹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층으로 갈수록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원더링 공략을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산타와의 거래입니다. 트라이 엠블렘을 팔고 있으며 각종 고성능 무기들을 팔고 있습니다. 무지막지한 돈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돈을 챙겨갑니다. 9999만 9999 칸스토까지 돈을 모아갑시다. 두 번 거래하면 탈탈 털립니다. 부족한 돈은 다시 칠성에 유적가서 벌어옵니다. 관련 동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타도 상점 퀘스트가 있으므로 반드시 준비하고 올라갑니다. 요구하는 아이템은 각종 시드를 종류별로 한 개씩, 그리고 나레즈시라는 생선초밥 10개입니다. 시드는 플러스판이 아니라 일반판입니다. 원더링 고층부에서 나오는 다마스커 스포트와 그림 리퍼는 현자의 돌을 드랍합니다. 드래곤 도미네이터는 발키리 가브를 드랍합니다. 발키리 가브는 지식 드롭입니다. 드래곤이니까 새로 착각하시겠지만 마물종입니다. 뮤리아를 쓰셔야 합니다. 다마스커 스포트도 마물종이므로 뮤리아가 필요합니다. 그림 리퍼는 사령종이므로 리무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층부에서 나오는 제이드 골렘은 무나이트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드롭 아이템을 모두 얻었으면 깨끗하게 탈출합니다. 원더링 공략의 마지막 목적, 이세리아 퀸입니다. 20층에서 나오며 초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리무르 이세리아 퀸 10분 격파 아츠 컬렉션이 있습니다. 원더링 20층 이상은 19층, 20층의 반복입니다. 당연히 이세리아 퀸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단, 이세리아 퀸은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공략을 포기하고 19층에서 빠져나갑니다. 이세리아 퀸 공략은 뒤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세리아 퀸 공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다른 목적과 병행하지 말고 오로지 이세리아 퀸 토벌만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저번 편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이세리아 퀸에 도전하기 위해선 능력치 부스트를 모두 끝마친 상태여야만 합니다. 방어구는 아슈레이 주얼로 해결이 될 겁니다. 무기와 액세서리에 능력치 부스트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에는 트라이 엠블렘이 사용됩니다. 트라이 엠블렘은 산타가 팔고 있습니다. 한 번에 20개를 사와서 작업합시다. 여기서 무기와 방어구는 위와 같이 압축될 겁니다. 모두 능력치 부스트를 하도록 합니다. 트라이 엠블렘이 대량으로 필요하므로 몇 번은 올라갔다 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전에 소개해드린 이 액세서리도 제작하시고 능력치 부스트도 마치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세리아 퀸에게 사용해야 하는 장비입니다. 여기까지 원더링 공략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무한 사이트 아웃과 이세리아 퀸, 그리고 이세리아 퀸 공략에 사용되는 4인 콤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세리아 퀸 공략 중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만 더블 플레이 혹은 전원 매뉴얼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어차피 못 씁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공략법이죠. 그러면 다음 시간은 무한 사이트 아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스타오션 공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공략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